와, 이 근본부금. 바야로 5년 전 휴지가 또 굉장히 브롤을 열심히 하던 시절이네요. 브롤로 뽑기를 위해서 메가상자를 까야 됐던 그 시절 돌아왔습니다. 메가상자. 사실 뭐 너무 늦어가지고 안 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메가상자인데 또 이거 안 까볼 수가 없잖아. 왜냐면은 저는 그 초창기 브롤 악랄했던 메가상자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죠. 일단 무료 메가상자 두 개를 주는데 하나만 맛만 한번 봐보자. 오! 와 이거 추억이다. 야 진짜 그대로 구현해놨네 이거. 자 이걸 탭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? 쏙 코인 나오고 더블러 나오고 블링. 와 저 메가상자 딱 그 화면 보이자마자 순간적으로 5년 전으로 오늘로 잠깐 돌아갔다 왔어. 하나 더 까봐. 자 뭐 주냐? 좋은 거 주냐? 하이! 오! 여섯 개? 네, 네. 두 개? 뭘 많이 주긴 했는데? 하나 더 주냐? 나와주세요! 메가상자는 원래 이랬어요. 그래서 5년 전 악랄했던 메가상자의 기억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휴지 브롤 현질이라 검색하니까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썸네일들. 이거 말고도 제가 브롤스타즈에 아마 몇백만 원 현질했었을 겁니다. 잠깐. 누구세요? 명당이 아니라. 야, 이거. 네, 휴지 멸치 시절입니다. 아, 그리고 보석. 자, 메가 상자 두 개. 그나마 이게 네 배 가치일 때가 5,900원이던 시절이야. 와, 이거 한 개 얼마야 그럼 원래? 자, 첫 번째. 와, 추억이다. 이게 진짜 찐 클래식 브롤이죠. 저의 첫 상자깡 뭐 나오나? 피피니타. 이때는 진짜 메가 상자에서 브롤러를 뽑아야 됐었잖아. 한 개. 오! 와우! 엘프리모! 야, 엘프리모를 뽑던 시절이야? 엘프리모 성형 전 시절이네? 예스! 희귀 브롤러 등장입니다. 일단 무료 상자도 한번 까줄게요. 리코셰! 뭐야, 무료 상자에서 초희귀 브롤러가 튀어나와. 야, 이거 리코셰 리코로 바뀌기 전 맞죠? 아, 약간 그런 느낌인데, 얘 오버워치의 정크랙. 와! 찔끔찔끔 현질하면 좀 거기다가 페니까지 뭐 자 하나하나 다 뽑던 시절이네요. 예. 와 이거 진짜 우리 휴파이크도 못 먹었고 얘가 또리 또 프리모 또 다 와 뭔데 파이퍼 파이퍼 와 에픽이 드디어 뜨네. 나 이거 왜 이렇게 보는데 새롭죠? 사실 이거 제가 워낙 시간이 오래됐다 보니까 다 까먹거든요 내용들을. 11만 원 삭제 마술쇼 재밌었다. 자 다음. 자 24만 원 현질 쇼 가봐. 제가 접했습니다. 자 전설 한 개도 못 먹었던 시절이거든요. 사실 모바일 게임에다가 몇백만 원씩 현질하고 이러는 게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그렇다고 치지만은 이 당시에는 몇십만 원씩 현질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진짜. 한번 지릅시다. 여기서 내가 상자 또 바로 까봐. 뭔데? 뭐 나왔는데? 레전드 나와라. 허이 콜트 현리. 아 이거 뭔가. 이거 5년 전 영상으로 봐서 대리...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왜 대리만족이 되냐? 아 이게 여러분들과 막 현질 막 상자깡 보는 이유가 있구나. 여러분들 접니까? 브롤러가 목적이라면 야 메가 상자 까는 게 재밌긴 했어. 야 하나에 80보석이었어? 메가 상자 한 개당 5,900원이야? 야 지금은 없어진 대형 상자 이것도 완전 추억이다 그죠? 아 뻗었어. 야 잊고 있던 상자들이 막 튀어나오네 이거? 확률 몇 프로야? 영웅브로 0.5% 야 전설브로로 0.1%였어? 영웅이라도 좀 다 채우자. 진짜 빡세긴 했네 현질이. 오케이 전설브로로 안 나올만해. 꺼꺼 자 지금 24만원째 까고 있는 건데 이거 점! 삭제쇼 지렸다. 대형 상자 더 아 이거 그렇지 메가 상자로 틀어야지 임마. 뭐 나오냐? 브롤러 하나 안 주냐? 아 이때 전설 브롤러 하나도 못 먹었었나? 진짜 망했었네. 야 그냥 메가 상자 까는 이득이지 않아 이거 이 정도면은 주연 상자에서 너무 안 나온.라고 하자마자 지금은 리메이크된 고대 프랭크 등장이요. 12만 원 써가지고 영웅 브롤러 하나 나왔네요. 12만 원 써서 하나 나왔었대. 와
12만원짜리 프랭크 전설은 못 먹을지언정 신화 정도는 이제 자 그렇게 또 야무지게 까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12만원 써서 영웅 블로로 하나 나올 수도 있던 그런 확률이네요 오 타라 뽑기 확률 진짜 극악이었네요 어차피 아야 엘프리모 리메이크 전이라 여러분들 못생긴 거 봐요 야 슬픈 이야기 자 요번에는 70만원 이제 분노의 현질쇼거든요 아직까지 전설 브롤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야 40만원 전설 한 개도 못 뽑았었어? 이번엔 뜨냐? 너무 갖고 싶습니다 선생님 심지어 이 레오는 상점에서도 뿌렸다는데 저는 이거 트로피가 낮아서 이 그래 이거 스파이크, 레온, 크로우 요 3대장 시절이에요 얘네들 3전설 그냥 와 얘네 뽑으면은 아 그냥 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느낌이었지 뽑았을 때 자 바로 빨리 까봐 슈퍼 슈퍼 레전드 아닌 전설 전설 아닌 레전드 각이에요 뭐 나왔냐? 아 근데 여기서 전설을 뽑았던 건 기억이 안 나네요 야 진짜 근데 70만원 현질 했는데 나오겠지 설마 하나도 안 나오겠어 요새는 뭐 전설 브롤 나와도 현질하면 바로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뭐 프로페서로도 얻을 수도 있고 이때는 진짜 브롤러가 안 나오면 그냥 못 쓰는 거였어 답이 없었어 가끔 상점에서 나오는 거 말고는 어? 야 이때 또 바로 리코로 바뀌었네? 내가 상자 더럽게 비싸네요 정말로다가 벨리 녹는다 녹아요 녹아요 진짜 하나 나올 때 됐다 모테스 포 와 진짜 하나도 안 나온다 전설 한 개씩은 먹더만 이거 제가 트로피가 낮아서 이때 진짜 빡셌네요 형님들 저 전설이 꼭 하고 싶습니다 야 아 이제는 지금 브롤러들 다 뽑아가지고 뭐 새로운 브롤러가 전설 빼고는 싹 다 뽑았던 상황이었구나 신화 브롤러 정도는 끼고 작업을 해보면은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하라야 그 신화 기운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전설 하나만 데리고 오자 응 전설이 너무 갖고 싶어요 아하 진짜 아 이제 한 7개 정도 지를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 어휴 이 정도면은 괜찮아 그치? 나와야지 나와야지 훌륭해 무조건 나와야지 훌륭해요. 중복이 나와야 또 이 에너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던 시절인가? 제발!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? 어우 표독스러운 거 봐 화 잔뜩 났네 그냥 아메고사 콜트 이것도 완전 초창기에 나왔었구나 근본 스킨이네 나름 10% 형님들 화이 유튜브가 와 이거 봐 지금 메가 상자를 네. 한번 깔 때마다 6천짜리 지금 몇 개를 썼는데 너무 한 거죠 진짜 나오질 않아 에? 어! 와 지금 보석 계속 충전해서 한 걸 거야 지금 하지 마 슈티야 아직 많이 남았어 어 저기 결국엔 총 70만 원 현질 한 거니까 환장 하겠네 진짜 이거 진짜 확률 주작 아닙니까 이 정도면? 해보자 해보자 그래 어 갑자기 PTSD 와요 그냥 처음에 잠깐 봤을 때는 처음에는... 추억에 젖어가지고 와 보석 순삭난 거 봐라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와, 이거? 헐, 헐, 야 이거 진짜 악마 그 자체였구나 메가 상자 아니, 저기 슈퍼셀 형님들 이제 유튜브 가 야 이건 뭐 얼마를 빨아가는 거야? 아무것도 안 나오면서 이쯤에 하나 나올 때 된 거 같은데요? 예 예? 이래도 안 나와? 이래도? 이래도? 잠깐만 저 이거 아야 전설 한 개는 주겠지 진짜 설마? 에이 설마 설마 뭐든 리얼? 다 얻었나 봅니다 진짜 딱 6만 원만 더 질러 볼게요. 이제 아 110만 원 질렀는데 전설이 단 개도 안 나왔었다고?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해작감이라 불리는 이 브롤스타즈 초창기에는 데빌 사탄 그 자체였습니다.